지난 기록적인 폭우로 서초 전역이 크고 작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관군이 하나가 돼 복구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범위가 넓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만나 복구 현안과 지원 대책을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인명사고가 있어서 참으로 가슴 저미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애도와 우리 유가족분들한테 위로를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여러 물적 피해들도 곳곳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신속하게 응급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무엇보다도 저희 우리 서초구에서는 우리 구와 우리 동주민센터에 있는 우리 동료 직원들이 또 무엇보다도 실제로 우리 각 지역에서 우리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 우리 통반장분들 그리고 우리도 자율방범대 하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응급복구에 나서고 계셔서 정말 든든하다는 말씀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더욱더 구청장으로서 더욱더 제가 성심성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새기게 됐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일단은 그분들한테 일단은 먼저 지금 이제 침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배수하는 것이 먼저였었고요. 지금 상당 부분 지금 배수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 또 배수가 된 곳은 얼른 거기를 일단은 뻘도 제거하고 또 청소를 하는 것. 또 거기에 있는 못 쓰는 가구들을 드러내는 작업. 또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런 쓰레기들을 마대가루에 넣은 부분도 신속히 우리 적한장, 임시 적한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사실은 지금 더운 여름철이기 때문에 바로 방역 소독이 가는 부분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하지만 조금 늦으시는 부분도 그래도 넓게 또 이해도 해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대략 한 70% 정도는 일단은 조치가 되어졌지만 아직도 조치가 진행된 사안도 있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명피해 사실은 우리 가슴 저미는 안타까운 그런 사고로 인해서 정말 소중한 생명을 놓치게 되어서 정말 그 마음 아프고요. 그리고 유가족분들한테 깊은 그 애도와 위로를 드리고 참으로 그 송구한 마음 사실은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그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사실은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좀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인명 사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분들한테 깊은 애도 그다음에 위로 드립니다.